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원입니다. 자, 지구과학 2 궁금증 파헤치기. 시간은 어느덧 흘러 이제 6월 모의 평가도 이제 끝이 났고요. 7월 달 거의 이제 다돼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여름 방학인데 지구과학 2를 이제 저기 겨울 방학 때 이렇게 공부해 둔 친구들 혹은 우리 또 반수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즌쯤에서 이제 반수생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시즌이 되는데 이제 지구과학 2를 다시 한번 해 볼까?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구과학 2를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자, 궁금증을 한번 살짝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너무 깊게 들어갈 순 없잖아요.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과학 2의 선택자 수. 특히 투 과목이죠. 우리 투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어떤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선택자 수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투 과목 어디 있지? 여기 밑에 깔아놨구나, 선생님이. 자, 이렇게 깔아놓은 거투 과목이요. 원 과목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원과 투를 비교해 보면 이제 투라고 하는 인원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만명 수준이죠. 지금 원이 지금 10만 명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훌쩍 넘어가니까 뭐 거의 한 10분의 1이야. 20분의 1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고요. 다른 과목도 일단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2를 선택하게 되면 그 이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있죠. 이점이라고 하는 게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2를 꼭 선택해야만 지원 가능한다든지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잘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1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고요. 공부량이 더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를 선택 하고 있는 친구들, 일단은 충분히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자 수그 연도별로도 한번 봐야죠. 연도별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2016년하고 17년하고 18년하고 이제 수능 선택자 수들인데,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하고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자, 투 과목이고요. 지구과학으로만 놓고 보자면, 자, 물리화학 지학은 일단은 뭐 인원의 변동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생물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응시자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투 과목이 확 줄고 있는데 그투 과목이 주는 게 전체적으로 생물에서 좀 많이 줄었어요. 생물이 지금 거의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2016학년도 정도만 보더라도 나머지 물리, 화학, 지학 다 합친 정도의 그 정도 응시 인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다른 과목들은 일정하게 좀 유지하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진짜 물리나 화학이나 지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주로 선택하는 것 같고요. 지구과학은 한만명 정도 선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학년도 이런데 이제 2019학년도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좀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선택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2 특히 난이도가 어떻습니까라는 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선택자 수는 이렇게 되고요. 뭐 난이도 쉬우면 우리가 딱 선택해서 이제 가는 게 정말 잘 된, 혹은 지금 이제 반수를 하면서 나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맞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난이도 한번 잘 보시면요. 2016학년도죠. 3년 전에 되게 쉬웠어요. 만점자가 4%가 아니라 8%였습니다. 이 정도 쉬웠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약간 어려웠어요. 1%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6%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지구과학 2나 뭐 다른 2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자 수가 좀 적다가 보니까 뭐 1등급 컷이라든지 혹은 만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동폭이 좀 심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얘네들이. 왜냐하면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그 인원이 좀 어찌 보면 뭐만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수준, 그 적은 수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쭉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적으면 아무래도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기게 되는 거냐면 변동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급 컷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난이도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질문들 한번 살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봤던 거, 원안 하고 투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 투 같이 해도 되나요? 이런 거. 자, 일단 원 하지 않고 투 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해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요, 1과 2, 물론 연계가 되긴 하지만, 연계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1을 모른다고 2를 전혀 못 풉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를 충분히 선택할 수도 돼요. 2 같은 경우. 다만 이제 공부 분량은 1보다는 많을 거예요. 1보다는 좀 많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같이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 2, 지구학 1, 지구학 2를 내가 두 개를 딱 두 개밖에 선택 못 하잖아요. 우리 수능에서. 자, 그러면 지구학 1, 2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도 되는 데도 있는데 못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서울대 같은 데는 안 되잖아. 원, 투를 선택하되 서로 다른 과목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 다른 과목이래. 다른 학교 같은 경우 뭐 투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가산점도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 선택, 서울대를 바라본다든지 혹은 가산점 같은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를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지구과학 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과거 같으면 이제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좀 선택자 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 과목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물리하고 지구과학 원, 지구과학 투죠. 물리 투, 지구과학 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집 같은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 없어가지고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제집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거의 기출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출 문제를 좀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기출 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요 정도까지 짠 해주시고요. 나와 있는 다른 문제집이라는 기보다는 사실은 사설에서 좀 많이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문제집이 없는 것 같아서 뭐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2를 선택했고 선택자 수가 많지 않은 그래도 이제 지구학 2는 어쨌든 나름 물화생지보다는 이제 물화생보다는 더 많아지긴 했는데 일단은 문제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이렇게 인강 사이트나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2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2 같은 데 보면 뭐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지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지금이 6월이죠. 6월 말인데 지금부터 이제 2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계속 이렇게 좀 공개할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PDF로 그냥 이렇게 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사야 되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PDF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런 것들 문제 보시면서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문제 뭐 다른 지구과학 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특히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꼭 반복을 해서 풀 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많이 있진 않다. 하지만 뭐 인강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 별로 이제 문제들을 혹은 뭐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했구나. 네 번째죠. 자, 네 번째. 내용이 많습니까? 예. 내용. 다른 투 과목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 다른 투 과목보다는 적는데 지구과학 원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내용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요런 질문들을 같이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만약에 시작하더라도 거의 7월 정도가 되게 될 건데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7, 8, 9, 10, 4개월이잖아요. 물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가 조금 더 들어갈 거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지구과학 2 같은 경우 하실 때 나름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뭐 별로 계산 같은 거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 정도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과학 2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느 쪽이냐면 이제 주로 이제 대기 해양 쪽이에요. 특히 이제 대기 쪽인데 대기 쪽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약간 해석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왜 이런 힘이 등장했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2까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리1 정도만 난 계산 같은 거 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충분히 쉽게 좀 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작해도 되잖아요. 완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작년에 한번 봤습니다 라는 거 하는 친구도 당연히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도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시간 잘 투자해서요. 지금 다른 투 과목보다는 일단 양이 적긴 하지만 원보다는 좀 많거든요. 지구가 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좀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 뭐 이렇게 게시판이나 좀 자주 남기는 질문들입니다. 자주 남기는.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공부할지를 살짝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여러 번, 막 100번 너무 많다. 자, 두 번 정도 이상만, 최소한 두 번 정도 이상만 좀 해주세요. 두 번 정도. 두 번 들어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세 번 정도 어떨까요? 뭐 해도 되긴 하지만 약간 그거는 시간적인 낭비일 것 같고요. 선생님은 차라리, 선생님 기준이요. 선생님은 차라리 이제 개념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좋으냐면요. 선생님은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면 개념이 완성이 돼요. 문제를 풀면. 자, 개념은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상이 됐고, 당연히 내가 한 번 정도 돌고, 두 번 정도 돌았을 때 빼먹은 거, 혹은 내가 까먹은 거, 이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사실 의외로 문제를 풀면 그게 쉽게 이해가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같은 경우로도 해주세요. 기출 문제가 됐든, 수능 특강이나 완성의 문제 풀이가 됐든,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쭉 지켜보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문제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설명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빠진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 공부.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를 그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주는 것도 하나의 공부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로 개념 완성. 선생님 사실은 개념도 개념인데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선생님도 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이로 개념 완성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처음부터 쭉 하다가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발목을 딱 잡는 데가 바로 지질도일 거예요. 자, 근데 지질도도요, 몇 번 반복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하기 귀찮고 이 선 찾는 거에 귀찮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렵긴 한데요. 처음에 아주 자세하게 한 두세 개 정도의 지질도만 자세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만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짠 하고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야 될 사실 살짝 있긴 하지만 자, 일단은 몇 번 반복하게 되면 크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몇 번 반복 좀 해주세요. 여기는 처음에 안 된다고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복.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수증기, 단열 변화. 이건 조금 어려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학교 과정까지 하면 도움이 살짝 될 수 있어. 뭐 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된 몇몇 곳을 살짝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평가원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2017년에 본 시험이죠. 2017년 6월. 그때 만점자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는데 그때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때 살짝 물어보는 게 뭐를 물어봤냐면 대학교 과정 거를 설명을 좀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문제를 딱 내버린 거예요. 물론 지구학2에서 전혀 못 푸는 문제입니까? 아니라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약간의 뭐 우리 지구학2를 하면서 또 선행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개념이 살짝 있었다면 의외로 풀기 쉬웠던 문제들 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일단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정확한 개념 같은 거, 뭐 이슬점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혹은 절대습도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빠르게 개념 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 파트.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점차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천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조금 난이도를 높게 가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네. 이게 한 번 눌렀는데 두 번이 돼버린 것 같아. 어쨌든 천체는요. 살짝 난이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크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얘가 먼저 떴는데.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얘가 먼저 듣지, 그지?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자, 궁금증 뭐 선생님이 이 시간에 이제 충분히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들으시면서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지구학 2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자, 수능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너무 인터넷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 휘둘리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난 이렇게 잘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게 틀렸어라고 뭔가가 나와 있어요. 어디 사이트 혹은 댓글에 그거 왜 그렇게 공부하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무 쓸데도 없어.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힘을 들리면 일주일 날아갑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찾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터넷 너무 뒤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대로 공부를 쭉 해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여기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건 진짜 참고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때 자료 꼼꼼하게 읽는 친구들이요. 만점을 받더라고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연습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문제를 한 줄 한 줄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날 때 바로 실천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 수업할 때도 얘기하는데 뭔가 공부하다가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는 걸 하는 게 분명히 생겨요. 아니면 내가 막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맞아 수학 공부할 게 생겼는데 자 그렇게 될 때 바로 실천해 주는 연습. 아 수학 공부할 게 생겼는데 그럼 바로 수학 공부해 주세요. 해주세요. 물론 지금 내가 지각 공부하고 있었는데 끊기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생각났을 때 메모를 해주세요. 포스트잇에서 어디 딱 붙여놓으세요. 눈 잘 보이는데. 자 그리고 딱 끝내고 그걸 바로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한번 하고 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까먹어요. 안 까먹을 것 같지만 진짜로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항상 그래요.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날 때 바로 실천해주는 그래서 오늘 중에 혹은 1시간, 2시간 안에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여주는 연습. 그래야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지구학2에 대한 궁금증이 혹시 또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뭐 선생님 게시판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글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